질리악스 괜찮지? 그러니까요, 왕팔을 러프해야지. 아니야. 포칼은 미련 버렸어. 포칼은 돌아오지 않아. 이거 그냥 천천히 할게요. 한포 욕심은 안 부리고 그냥 빨리 내야겠구만. 저거 정녕? 무서운 거는 딱 그거. 2코 2, 3회죠? 2코 2, 3? 해적 아줌마 그거요? 근데 이거는 무기 강화에 더 의미가 있는 덱인데? 나가바다 핵탈자 되게 좋아. 뺄 만한 거는. 오히려 부셔메랑 빼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. 부셔메랑 좋은데. 명치 치자. 저거는 함부로 정리하지 뭐. 다음번엔 계속 때려야 돼. 얘는 이거 기름이 더 나은 것 같아. 뭐 이거로 돌진 한번더쓸수 있긴 한데 어차피 얘를 써야 돼서 빨리 이게 나은 것 같아. 어서오세요. 이럴 때 함포로 적을 맞춰주고. 안 맞으면 절개 쓰고, 맞으면. 710이지. 8 리노 나오겠는데? 있으면 우린 부자 없네. 이겼다. 이것도 좀 좋아. 이것도 어서 오세요. 이게 무기 찾는 게 칼잡이, 아니 약탈 두장이랑 그 탐지꾼 내장이나 있어가지고 기름 같은 거 연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바르면서 때리는 게 좋더라. 아까 만났던 그 짝수 같은데. 이게 낫겠다. 후턴이니까 동전 약탈로 시작하면 되겠네. 방제에 써놨잖아. 오늘은 노양심 대기. 아, 또 나왔네. 괜찮아, 그래도. 변함은 없습니다, 플레이는.
동전 약탈. 패치스만 나오지 마라. 막파. 와, 되게 좋다. 칼 때문에 여기까지 내기가 좀 싫어지긴 하지만. 부셔맨랑 한장 정도요? 아, 이제 나 원래 칼부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칼부 아니네? 원래 안 써는 거구나. 나 예전에 이거 칼부 썼던 걸로 기억했는데 언제 뺐지? 원래 이거였네. 원래 이거였네. 부셔맨이랑 한장 정도 칼부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홀수기사 못 이겨서 이제. 홀수기사 이기려면 함부로 필드 잡았다면 계속 이득 봐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. 아, 그리고 이대 남바선 쓰는 사람도 있어요. 아, 이거 덱 드릴게. 해적 왕파 도적이에요. 근데 또안 쓰지? 왜안 잡지? 이유를 모르겠네. 점쟁이 이미 한장 써버려가지고 타는 거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다. 이거 쓸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되고. 끝났지? 아, 안 끝났네. 손에 원소 있으니까 패 터는 방향으로 할게. 끝났네. 컨택 만날 때는 이게 훨씬 낫긴 하다. 홀수도적은 아까 흑마, 수비적인 흑마 상대로 좀 고전을 했었고. 적술이 조금 힘든데. 혼자 들고 가고 싶은데
약탈을 찾는 게 먼저라서 찾았네. 패치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먼저 내고 동전 공파 좋았어. 다음 턴에 찍고 내고 차고 그 다음 턴에 이거 그 다음 턴에 이거 개체수만 계속 안 밀리면 좋겠다 해보려고. 아주 흐름이 좋지. 그냥 무난히 이기는 그림인데? 비춰본 게도 없어? 있네? 이제는 명치. 도우라만 뚫으면은 끝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어째 이게 더 승률이 좋은 것 같다? 나는 홀수도 저기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.